근데 머리 고무줄 튀겨나가게끔 내 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선생님들 딱 뻘뻘 흘리고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아이씨 욕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렇게. 그래서 뒤에 거를 보내고 앞에 걸 가볍게 말지 않았죠. 네, 말지 마세요. 이 컬링 만들어놨던 그 텐션을 그대로 살려주시고 붙여야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라인 만드시는 그 간지 잡으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은 쉽지. 지금 이제 제가 가르쳐드렸으니까. 아, 내가 썼던 테크닉에서 이것만 바꾸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테크닉을 좀잘 감을 잡으시기를 바래요. 자, 앞머리 제가 지금 계속 붓질을 해도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라인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되게 멀리 스타트를 했거든요. 요 라인에 모발의 흐름이 지금 안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에 가보려고 했는데요. 항상 가장 기본적인 흔기, 정말 항상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몸소 느끼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하시냐면, 눈썹, 아까 결 만들어 놓으면서 보이셨던 눈썹 있죠? 눈썹보다 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시면 얼굴을 너무 많이 가리게 돼요. 그래서 눈썹 라인에 맞춰서, 그 눈썹이죠? 눈썹 라인에 맞춰서 살짝 사선으로 올라가는 선을 내가 살짝 핑컬핀으로 잡아주는데요. 핑컬핀에 한 1.5cm 정도만 살짝 꽂아준다고 보셔야 돼요. 다 집어버리면 볼륨이 찐따가 돼요. 이렇게 찐따가 되니까 사이사이 사선으로 살짝살짝 연결하시듯이 넘어가실 수 있게끔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제가 손 발발 떨고 있었냐고 힘들어 죽겠어요. 네, 힘들어 죽겠어. 머리 잡고 있느라. 얘만 잡아주시면 이제 위치 만드시면서 얘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대로 실핀으로 마무리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옆가림막 라인이지만 볼륨감을 조금 더 배제하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0차 0차 결 만들어서 잡혔던 그 컬링을 말지 마시고 실핀을 이용을 하셔서 고무줄 옆선에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붙이세요. 자, 제가 지금 컬링을, 남아있는 컬링을 여기 지금 잡고 있는 거 얘예요. 안 올렸죠? 대부분 핀꼬들하고 다 갖다 올려놓으시고 꽂거든요. 그럼 얘가 나중에 어딜 갈지 몰라서 이렇게 놀수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셔서 잡으셔야지 이 텐션도 좋아져요. 아까 끝머리 웨이브 말았던 거랑 같아요. 그래서 앞머리 라인, 옆가림과 예쁘게 되게 드라이로만 흉내낼 수 있게끔. 별것도 아닌데. 아씨, 이거 다 내가 할줄 아는 건데. 아, 별것도 아니야. 요즘에 하는 그 느낌이. 근데 누군가가 했는데 걔거는 왜 예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할줄 아는데. 그 드라이 테크닉이랑 그다음에 여기 사이드 쪽에 머리 있지, 이렇게 질질 제끼는 거 이것만 하시면 되는데 잘안 돼요. 항상 하던 거여 가지고. 다시 한 번요. 뒤쪽에 있었던 모발도 손가락으로 뭐라고요? 띄우지 마시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팍팍 긁어서. 팍팍 긁어서 내 모발의 손가락이 뭐가 되게? 결이 돼. 반만. 알았죠? 반만 가지고 와서 앞머리에 무게감을 덜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리 잡고 나오는 거핀 꽂아서 가볍게 마무리해야 앞쪽이 굉장히 새촘하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 테크닉을 쓰시는 게 오늘은 정답이에요. 뒷머리 살짝 빼는 그래서 그 흐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모발에 앞머리 라인을 빼놓고 핑컬핀 이용하셔서 뒷머리 고무줄 근처에다가 핑컬핀만 살짝 꽂으셔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몰라요. 몰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잠깐 기다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앞머리. 앞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일 바르셔서 앞쪽에 연결되어 있었던 잔머리들. 막 너무 그렇다고 제일 막 치덕치덕 발라가지고 뺑덕어만 만들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기 모발에 결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반짝반짝 거리게끔 만드는 그 결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손가락 다시 한번 두피까지 끝까지 끌어다가 쓰시고요. 앞머리 있었던 라인이랑 연결하셨을 때 어디서 눈썹보다 더 내려가면 안 돼요. 그죠? 눈을 가리게 되죠. 눈썹에서 잡으셨을 때 살포시 올라가게. 이렇게 사선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사선이에요. 이렇게 사선. 그래서 여기서 올라온 핀이랑 여기서 가는 핀이 만나요. 그래서 주상에 이렇게 볼륨 뚜껑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짠. 귀를 살짝 딱 가려주시고 뒤집지 마시고. 자, 봐봐요. 자, 여기서 뒤집으면 네, 결이 확 제껴지면서 여기가 뽕하게 나오고요. 뒤집지 말고요. 오 마이 갓. 뒤집지 말고 그냥 그대로 모아서 꽂아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모양이 작아야 돼요.
모량이 많으면 어쩔 줄 모르니까 막 비를 꺼할 수밖에 없는데 모량이 작으면 그대로 드라이 했었던 거 펼치듯이 가지고 와서 고정할 수 있어요. 이 모델도 귀가 약간 있죠. 네, 귀를 반 정도 살짝 가려주는 패턴이고요. 쓰면 더 좋을 것 같고 귀가 완전히 당나귀 귀이신 분들 있죠? 귀 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100% 뭐라 그래요? 언니 귀 좀 가려주세요 그래요. 귀 다 가려버리세요. 내 귀가 없어 보이게. 그래서 머리 할 때 머리의 텐션으로 귀를 약간 눌러주는 그 귀 수술이 유일하게 안 된 수술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귀 당나귀 귀이신 분들 되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기다 빼콤을 이빨 드셔야 돼요. 빼콤으로 머리 잡아 땡겨서 귀를 잡아주셔야 돼요. 되게 좋아해요. 여기 봤을 때 좀 어색해요. 귀가 없으니까 머리를 했는데 근데 그분들은 내 귀를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 라인 만들 수 있게끔 손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테크닉 쓰실 때요. 마찬가지로 윗머리 빼코밍 잡아놨고요. 가운데 중앙으로 머리를 다 모아놨어요. 손으로 팍팍팍팍 긁는 거예요. 네. 우리 아까 제가 대기실도 그 세팅 했더니 우와 언제는 진짜 세팅 언제는 잘 말아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잘 말아야 이 테크닉이 나온다는 거를 제가 아니까 대기실도 굵은 거 세팅 놈 있잖아요. 그걸로 촘촘하게 잡아가지고 드라이 다시 안 해도 좋을 만큼 연결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의 결이 사이사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약간 들려도 괜찮아요. 밑에 빼꼼 넣어놨던 그 모발을 살짝 잡아주시면서요. 뒤통수의 자연스러운 결의 흐름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잡는 거예요. 자, 이 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콤을 여기만 넣은 거예요. 네, 이거 드라이 하시고 빼꼼 넣으면 이 결 안 나와요. 동양이 머리 다 누워버리죠.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요 폼 이렇게 볼록한 고라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폼 한 거니까 폼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빼도 되죠? 네, 이렇게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을 만큼 뿜 이렇게 띄우실 수 있을 때 이렇게 잡아서 스프레이 뿌리셔서 이 결을 다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다 고정시켜주셔야 돼요. 깜짝 마라. 절대로 망가지지 않게끔. 그래서 머리가 모질이 무거우신 분은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머리를 다시 한번 아까 잡아놨던 포인트에다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주셔서 핑클핀에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살살. 아까 오전에 남자 헤어 디자이너 두 분 오셨는데요. 오늘 네. 남자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손가락에 힘이 안 빠져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서. 근데 드라이 겁나져요. 조금만 잡아당겨도 빠딱빠딱거리거든요. 텐션이 정말 좋아서요. 양날이에요. 양날. 어쩔 수 없는 그 양날인데요. 선생님들도 테크닉 쓰셨을 때 네, 어느 포인트에선 힘을 주고 어느 포인트에선 힘을 주지 않고 핑클핀 하나도 움직이지 않게끔 지금 조용조용하고 한 번 더 묶을게요. 그래서 탑선에 볼록거렸던 라인들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머리가 뽀글뽀글하게 튀어나오는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영차 완전히 잡아당기셔서 묶었던 포인트에다가 한 번만 더 묶어주세요. 우리 업사이를 하시는데요. 뒷머리와 앞머리를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묶는 건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건 내가 내 머리 묶을 때만 가능해요. 너무 각이 심해요. 그래서 내가 묶더라도 내려가자. 항상 스타일링 하실 때 포니테일 묶으실 때는 뒷머리 묶고 앞머리 다시 갖고 와서 묶고 머리 양 많고 머리 모발 길 때는 고무줄 한 번 묶지 말고 두 개, 세 개로 한 번에 묶어보세요. 진짜 짠짠해. 고무줄 하나씩 묶어보세요. 고무줄 세 개. 그래서 조금 두꺼우신 모발들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결을 일부러 좀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정리를 했고요. 우리들은 이런 결들이 잘 고정이 돼 있게끔 제품들을 잘 쓰셔서 마무리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요즘에 포니테일 많이 나오죠? 네. 포니테일 좋아요. 다 좋은데요. 조금 업스타일 느낌에 맞는 웨딩 포니테일이라면 이 정도의 느낌 쓰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웨딩 포니테일이라면 웨딩의 포니테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대학생들 그냥 스무 살 대학생들 소개팅 가요?
이런 이럴 때 쓰는 모니테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돈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다르게 받아야죠. 근데 다르게 받으려면 시술이 다르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냐면 막 웨딩이 막 50팀 막 이렇게 오잖아요. 누가 누구 가족인지 몰라요. 그 똥머리 해주세요, 폰헤어 해주세요, 포니테일 해주세요 막 하죠. 막 하는데 똑같이 가족이 만났는데 니랑 나랑 머리가 똑같아. 언니랑 나랑 언니는 웨딩이고 나는 그냥 동생인데 똑같이 포니테일이 똑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손님 입장에서는 돈이 다르죠. 돈이 다른데 왜 머리가 똑같을까요? 일반 사람, 일반인들은 그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네. 많은 가족들을 잡으셨을 땐 분명히 상의하셔야 돼요. 가족분들. 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환불해주는 경우도 많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똑같이 나왔는데.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하시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유행하는 거, 우리들 똥머리, 하루 웬쟁에 막 몇 년 동안 똥머리만 하듯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클레임이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 스타일링 하실 때는, 여기 동생, 여기 신부면 똑같이 별표 쳐놓으시고, 너 뭐 할 거야, 나 뭐 할 건데, 다르게 하자. 가셔야 돼요, 그거. 우리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30만원 준 신부랑 10만원 준 동생이 머리가 똑같이 나왔다라고 하면 클레임 걸만 하죠. 빨리 설명해 보세요. 만났는데 둘이 똑같아요. 깔아만 붙여갖고 딱.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조금 신부스럽게 그래도 만들어주시는 거. 네. 좋아요. 자, 잡혀있었던 모발을 한 반 정도. 쌩쌩쌩. 이렇게 장식할 수 있게. 막 위, 가장 위쪽에 표면만. 가장 위 표면만. 남길 거고요. 그거는 찍 만들고 장식으로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잘 뜨세요.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항상 파팅을 잘 뜨는 것부터 포인트고요. 머리를 잡아주실 건데요. 요 위에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서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머리 잡아줄 수 있게. 스프레이도 뿌려놨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겉에 있는 모발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해주시고요. 실핀을 좀 이용하셔서 모발 싱을 정리를 하셨을 때 그 싱이 고정되어 있는 포인트 어디일까요? 여기겠죠? 네, 싱 들어갔는데 여기 보이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앞머리 꽂으면서 만들어놨던 그 선 쪽에다가 교차하셔서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가장 사이드 쪽으로 조금 더 바깥쪽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헤어라인 선만 안 보이시도록 핀으로 여기 하나 부분 좀 부족하고요. 하나 더. 핀 자체가 두 개가 교차되게. 그래서 핀이 핀토대가 되는 거예요. 핀의 힘을 빌어 핀을 쓸 거예요. 자, 만들었어요. 자, 싱을 이용을 할 건데요. 아까 저희 이제 했던 직원이 물어봤어요. 싱 안 쓰고도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근데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 없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해놨을 때 이제 조금 비는 공간들이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세미업 라인으로 작게 만들어지는 거면 좀 많이 갈라지고 벌어져도 조그맣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요. 웨딩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정석으로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베이스 잡히는 싱을 좀 만들어서 갈게요. 자, 싱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싱 만들면 저도 오늘 이번 세미나 준비하기 전에는 망 한번 다시 싸서 계랑 싸서 얘랑 연결해서 그 망 안에서 이제 펼쳐서 가지고 가게끔 선을 썼는데요. 망 안 써보고 할게. 망 안 써보고. 내가 옛날에 망 안 쓰고 미친 짓이야 하지 마 이랬거든요. 왜냐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날아가고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그만 고무줄을 좀 이용을 하실 건데요. 머리를 일단 잔머리 정리를 하고요. 싱이 들어갔을 때 그 싱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싱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싱을 이렇게 딱 감싸서 딱 잡히는 그 위치 한 바퀴 딱 싱을 감쌀 수 있는 그 위치에 조그만 고무줄을 이용하셔서 텐션을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자, 길이가 뭐 한 미디움 정도 기장이시라면 하나만 묶어도 좋고요. 너무 많이 길었을 때는 두 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얘도 좀 길죠? 이 모델도 좀 길어요. 그래서 한번 잡았는데요. 이게 싱을 이렇게 감싸주시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만 더 잡아줄게요. 제가 이거 세미나 이제 준비하면서요. 싱을 달아서 깨끗하게 만드는 업스타일로 디자인을 잡아놓고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 마네킹 갖고 놀다가
망 없이 좀 심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했는데, 이게 안 잡혀 있으면 머리가 다 도망가 갖고 막 뒤집어 제껴주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아, 진짜 제가 이제 이러면서 고무줄을 좀 가지고서 고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했더니 다행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뒤집었을 때요. 고무줄이, 지금 묶여있었던 고무줄이 여기까지 가 있죠? 한 바퀴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싱의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하셔서 사이드 옆선에 X자 교차시키면서 잡혀놨던 모발 옆선에 살짝 붙게끔 제 손만, 제 손이 지금 머리를 잡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한 손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육긴으로 싱 하나 그대로 잡으셔서 교차시켜 주시고요. 손님도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프 쪽에 아까 빼콤을 좀 넣으라고 한 거예요. 생머리 갖다 집어 넣으시면 동양인 머리 좀 아파요. 머리의 크기를 조금 조절하셔서 사이드 옆선이 얘도 좀 큰가요? 조금 접어주고. 향차에서 교차되어 있었던 네이프 라인만 안 보이게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이 좀 낮으면 이 상태가 되는 거 울지, 프레쉬. 그러면 묶여 있으니까요. 싱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시면 묶여 있는 포인트가 잡혀 있으니까 얘네들이 여기 묶여 있고 여기 묶여 있으면 내가 조금 잡아 빼면서 이렇게 펼치셨을 때 망이 없이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썼을 때 이쪽으로 가져가서 반만 이렇게 갖고 오고 고무줄 사이에서 살짝의 텐션이 잡히게끔 살짝살짝 자연스럽게 잡아 당기면서요. 옆선에 만들어놨던 싱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살짝 통해서 고정하시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무줄이 묶여있지 않은 머리 다 튕겨나오고 난리가 나요. 네, 고무줄 묶여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망을 한번 씌워주시는 게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싱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살짝 커버해주시면 아프실 수 있어요, 싱을. 조금만 더 집어넣어주시고 옆선에서 그 포개지는 싱을 좀 잡았을 때 하나만 꽂아도 뭐 별로 그렇게 문제 없게끔 만들어주시고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옆선에서 싱 라인으로. 그래서 외국인들은 머리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요. 이렇게 막싱 놓고 뭐 묶고 막 이런 거안 해도요. 자연스럽게 잡히는데 동양 사람들은 이게 이제 싱 없이 정리를 했을 때이 라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묶어야 되더라고요. 묶어놓고 보니까 너무 편하고 예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텐션이 잡힐 수 있게끔만 정리하시고, 저도 세미나 때마다 작품을 정해놓으면 그 정해진 작품들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막, 어저께 맞던데, 어저께 저녁 때까지도 만들어 보면 마네킹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마네킹 가지고 다 만들어요. 마네킹 모델 만들고 마네킹 만들고 몇 번만 만들어 보면 벌써 딱 잡는다. 두개 꽂았는데 네, 망 없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육핀 이용하셔가지고 머리 결을 조금 이제 외국인들의 우리는 핑클핀으로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핑클핀으로 머리 사이사이를 결을 일부러 이렇게 갈라지게끔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또 스프레이 뿌리고 드라이로 또 지지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워낙 두꺼워서 그래요. 돌아가려는 성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거를 핀으로 테크닉으로 다 잡아내시지 않으시면 언제 튕겨나갈지 몰라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싱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싱을 고정하실 수 있는 테크닉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연출을 해놨을 때 위쪽에 남아있었던 모발은 자연스럽게 장식을 조금 쓰시면서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요. 이렇게 꽂아놔도 될것 같고요. 그럼 여기 있었던 머리를 살짝 빼셔서요. 가라앉으니, 네, 가라앉게 좀 빼주시고. 면고정할게요. 여기 남아있었던 모발은 모발의 방향을 바꿔서 뒤집을 거예요. 뒤집어주신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번 회전하는데 회전했을 때 나와있는 모발이 위쪽으로 오게요. 상관없어요. 아래로 가도 상관없는데 아래쪽에는 이미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위에는 좀 비고 고무줄 때문에 그러면 위쪽으로 갈수 있게끔 뒤집어서 원투 잡으면 리본 나오겠죠? 그래서 조그맣게 조그만씩 만들어 놓고 위에 퐁퐁퐁퐁퐁 이렇게 얹어주시듯이 작은 느낌의 어떤 연출 가지고서 하실 수 있는 장식으로만 마무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뭐 젤이라던가 혹은 왁스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미끌미끌 거리는 성질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게 윤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장식할 때도 왁스 쓰시는 거예요. 왁스.
뒤집으셔서 목발의 방향을 위쪽으로 한 바퀴 완전히 돌려주시고 꽉 당겨서 아이쿠다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실핀 세워서 위에서 아래로 하나 손가락 바깥쪽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손가락 빼면 밑에가 살짝 안 잡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반대쪽에서도 여기서 한 번만 살짝 집으셔서 꽂아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하나가 정리되고 남아있었던 모발의 표면 다시 한번 바깥쪽에 머리의 길이가 여기서 안 끝나네요 네 하나 더 만들죠 그래서 하나 더 정리 그렇다고 내가 이 머리카락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두 개만 정리한다고. 이렇게 넓게 펼치시고요. 가운데 중심에 하나를 더. 더 이상 만들긴 싫어요. 대칭을 잡으셨을 때 짝수 혹은 홀수에서 끝내는 게 좋아요. 짝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짝수 혹은 홀수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에 하나 만들어서 가뿐하게 올리는 장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머리 라인에서 틀어졌어요. 앞머리 라인에서 드라이를 조금 잡으셨을 때 드라이의 결을 만드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테크닉적인 면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안 하고 넘어가면 쉬우실 수 있는데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가 자꾸 길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장식의 어떤 느낌들을 많이 살리는 테크닉에서 요즘에 연출하시는 포인트는 결을 좀 만드는 테크닉으로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라이 연습 좀 많이 하시고요. 저희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기본 업스타일 테크닉에서는 뿌리 잡는 드라이 테크닉, 앞머리 지금 했던 거랑 그 다음에 뒤쪽에 모발 세우는 거, 각도, 자세, 네, 되게 자세히 하는데 그래서 업스타일 배우러 오시면 사모님 드라이랑 파마가 되게 많이 늘어요. 매출 많이 올랐다고 전화 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업스타일 배우려고 오셨는데 근데 테크닉에서 제가 드라이는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편이라 드라이 테크닉에 대한 걸 조금 자세하고 심오하게 좀 더 완벽하게 들어가 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테크닉에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깨끗하게 글로우스 드라이 라인을 좀 잡아서 연출을 만들어본 포인트를 같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송혜교 라인처럼 연결할 수 있는 앞머리 라인의 앞가름만데 볼륨 없는 걸로 네, 송혜교를 좀 만들어보려고요. 우리 일반인들한테 써먹을 수 있을지 네. 대신에 써먹을 수 있게끔 네, 좀 연결해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20분이고요. 저희 4시 50분에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